캠핑 유튜버가 화면상에서 맨날 예쁘고 좋은 것만 보여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, 그죠? 그래서 실제로 우중 캠핑 갔다 오신 분들이 어떻게 이거 나중에 정리를 하나라는 게 저도 사실은 좀 궁금했거든요. 예, 그런 궁금한 것들을 알려드리는 것도 또 제가 해야 될 여러 컨텐츠 중에 하나니까 오늘 한번 찍어봤습니다. 안녕하세요, 파파스 캠핑입니다. 저는 지금 비밀의 노지에 나와 있고요. 이 노지에 대한 영상은 한번 올렸어요. 지금 이제 텐트 차에서 한 이틀 정도 있었거든요. 그거는 이제 말리려고 나왔는데 오늘 바람이 제법 있어요. 그래서 그냥 가이라인 좀 잡아놓고 문 다 개방해 놓고
지금 일부러 제가 저기 햇볕 있는 쪽에 안 하고 그늘 있는 쪽에다가 피칭을 했는데 오늘 바람이 좀 있어서 금방 마를 것 같기는 하거든요. 근데 햇볕 있는 저쪽이 약간 흙이 더 많아요. 그래서 좀 오염이 더 많이 되니까 이쪽에 돌땅 부분에다가 이렇게 피칭을 했는데 여기가 위에는 이제 큰 자갈들이 보이거든요. 근데 그 속에 넓은 자갈들이 더 있나 봐요. 아무래도 여기가 이제 강이 있던 지역이다 보, 하천이 있던 지역이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걔 이제 팩다운을 막 하는데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. 걔 막 돌 사이를 피해서 삐짓고 막 팩다운을 해서 지금 이제 이지 드릴팩 가지고 다 팩다운을 해놓은 상태고요. 바람은 이제 불었다가 안 불었다가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데 뭐 요렇게 한 3, 4시간 정도 바짝 말리면 이제 다 끝날 것 같습니다. 오늘 사실 요거를 어디서 말릴까를 진짜 그동안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. 한 이틀 동안에. 그래서 그 일단은 아파트 주차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집에서는 도저히 말릴 수가 없고 그 거실에서 얘를 만약에 말리잖아요. 그러면 그 거실 청소가 또 일이거든요. 그래서 일단은 아파트 놀이터에 갔는데 이 놀이터의 바닥이 이제 흙이 아니라 우레탄이에요. 저희 집은. 그래서 팩다운을 못 하잖아요. 그래서 거기는 일단은 못 말리고 뭐 주변에 있는 이제 공용 놀이터를 조금 찾아봤는데 거기도 다 우레탄이더라고요. 요새는 우레탄 아닌 데가 찾아보기가 좀 힘들 정도로 밑에 흙이 없고 다 마사토 이런 게 안 깔려 있더라고요.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노지로 나오게 됐는데 사실 여기 나오기 전에도 그냥 가까운 공원에 가가지고 뭐 황산공원 같은 데 가가지고 좀 이렇게 쳐놓을까 했는데 또 거기는 사실 텐트를 치면 안 되는 곳이잖아요. 잠깐 말린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뭐 다른 사람한테 민폐도 끼칠 수 없으니까 일단은 노지로 나왔습니다. 일단 노지 나올 때 제일 걱정했던 거는 이 바닥에 흙먼지가 이 좀 많이 달라붙을까봐 그걸 걱정을 하긴 했는데 여기가 약간 강 주변에 있는 노지다 보니까 이게 흙은 앞쪽에 있고요. 요 뒤쪽은 좀 자질자질한 작은 자갈돌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아가지고 여기다 피칭을 했어요. 일단은 팩다운이 되는 데에서 하는 게 오늘 약간 잘 선택한 것 같습니다. 아까 전에 두 번이나 이제 텐트 자체는 팩다운을 했거든요. 근데 바람이 막 부니까 이게 지금 제가 말린다고 다 열어놨잖아요. 그러니까 바람의 방향을 좀 많이 타요. 지금 지붕도 덮어놓고 하니까. 그래서 가이라인도 좀 많이 박아놨거든요. 이 상태로 그냥 잘 말리다가 돌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. 아우 진짜 우중 캠핑은 진짜 다 좋은데요. 이렇게 뒤처리하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. 또 이렇게 시간을 내서 나와야 되잖아요. 그것도 좀 힘들고 어저께는 또 비가 또 많이 왔거든요. 사실 어저께 캠핑장을 나가가지고 말리고 오려고 했는데 어저께 바람도 많이 불고 비도 많이 왔어요. 캠핑장도 못 가고 그래서 오늘도 캠핑장을 가려고 했는데 아 굳이 한 3시간 정도면 다 마를 것 같은데 거기 입실이 2시잖아요. 2시까지 기다렸다가 들어가서 또 말리고 나오고 하기가 좀 생돈 아까운 거잖아요. 뭐 얼마 하진 않지만 한 10,000원이면 되기는 하지만 그래서 시간도 아깝고 해서 좀 아침부터 이렇게 노지 저번에 봐놨던 노지에 와가지고 텐트 말리고 있는 중입니다. 오늘은 요거 다 말리고 나서 우레탄 창을 이제는 넣을 거예요. 아예 넣어버리고 오늘은 들고 오진 않았는데 여기 우레탄 창 달았던 자리에 메쉬 창을 달 수가 있거든요. 이제는 메쉬의 계절이 좀 온 것 같아요. 메쉬 창을 이제 교체를 해야 되니까 오늘은 우레탄 창 다 곱게 접어가지고 넣어놓으면 될 것 같고요. 한 이틀 동안 차에 습기가 먹은 채로 넣어놔가지고 백화현상이 좀 생기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다행히 백화현상 생기지 않고 그냥 깔끔하게 지금 잘 마르고 있습니다. 저번에 넣을 때 막 이렇게 급하다고 구겨서 넣은 게 아니라 착착 접어가지고 넣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좀 구김도 덜 생기고 저번에 뭐 좀 잘 정리를 해온 것 같습니다. 얘를 담았던 김장봉투 있죠? 김장봉투는 일회용이잖아요, 솔직히. 그거는 안 쓰고 잘 찢어지기도 해서 그냥 다이소에서 파는, 오, 날아간다! 자기 얘기한다고 날아가는. 그 다이소에서 파는 요거는 그냥 아트팩이거든요. 이 아트팩도 차의 트렁크에 씌워가지고 지금 말려놓고 있는 중입니다. 이거를
어쩌다가 해야지. 지금 바람이 거의 이게 역풍이 부니까 날아가려고 하네요. 어떡하지? 얘는 뭐 거의 다 말랐어요. 지금 스커트 부분하고요. 그 여기 천이 많이 덧대어져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. 지금 여기 보면 립스탑 보제 어둡게 돼 있는 거 보이시나요? 여기 여기에 여기 물기가 조금씩 이렇게 남아 있거든요. 요거까지만 말리면 끝납니다. 밑에는 이미 뭐 다 말랐고 우레탄창도 이제 거진 다 마른 것 같아요. 조금만 더 말리고 자, 얘는 걷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. 차라리 이렇게 바람이 좀 불어주는 게 훨씬 더 잘 마른 것 같아요. 햇볕이 조금 아쉽기는 한데 괜찮습니다. 나중에 햇볕이 또 넘어올 거니까. 참 다음부터는요 우중 캠핑을 아예 안 나갈 건 아닌데 뭐 만나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. 우중 캠핑을 만나게 되면 대비를 좀 해야겠어요. 그때는 이제 제가 타프가 전부 다 사이즈가 크고 암막으로 돼 있는 대형 타프들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실타프 좀 얇은 거 있죠. 잘 마를 수 있고 베란다에 걸어놔도 이렇게 말릴 수 있는 그런 거를 하나 마련을 해서 실타프 조합이랑 그 다음에 지금 고동 텐트 뭐 요 정도의 가벼운 조합으로 좀 돌아다녀야 될 것 같고 이런 쉘터들은 말리기가 너무 힘들어서 안 될 것 같아요. 저번에 한번 우중 캠핑 영상 찍은 걸로 끝. 더 이상은 안 하는 걸로. 자, 이 정도 바람 맞았으면요. 지금 한 2시간 정도 지났거든요. 이 정도 바람 맞았으면 뭐 거진 다 마른 게 아닌가 싶습니다. 만져봐도 습기 같은 게 전혀 안 느껴져서 일단은 우레탄 요거부터 싹 걷어서 정리를 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본체 습기는 조금 더 이제 만져보고 덜 마른 거 있으면 조금 더 말려서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. 자, 이제 뭐 바삭바삭해요. 말릴 만큼 충분히 말렸고요. 이제부터 정리를 하고 돌아가려고 합니다. 바람이 지금 돌풍이 살짝살짝 불어가지고 바람이 약간 잠잠할 때 빨리 해치워야 될 것 같아요. 지금 이런 부분들 있죠. 아까 여기 부분들이 좀 안 말라 있었거든요. 여기 이제 다 말렸고 이런 부분에 습기가 좀 들어가 있는 부분은 이제 완전히 바스락거리는 정도로 말랐거든요. 근데 여기에 살짝 좀 남아 있기는 해요. 살짝 남아 있는데 뭐 여기도 밑에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안쪽 부분도 약간 습기의 느낌이 있긴 있어요. 여기 이런 부분에. 근데 뭐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는 없어가지고 요 정도 말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낮에 되게 더워요. 바람이 좀 불기는 하는데
이제 바람이 살 잠잠할 틈을 따서 재빨리 챙겼거든요. 꽤 덥습니다, 지금. 차 안의 온도도 지금 거의 한 20, 30도 가까이 올라가고 있을 정도로 더운데, 뭐 오늘은 제가 여기서 캠핑을 한 게 아니라서 쓰레기 넣을 것도 없고 그냥 있던 자리 뭐 돌뿌리 좀 파헤친 거 원상 복구시키고 그렇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다음부터는 이 우중 캠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아, 이게 우중 캠핑은 딱 그 당시는 좋아요. 당시 빗소리 막 들으면서 밥 먹고 술 마시고 그 다음에 잠잘 때 막 이렇게 천장으로 떨어지는 빗소리 듣고 이것까지는 딱 좋거든요. 그리고 그 환경도 너무 좋아요. 비가 막 폭우처럼 쏟아지는 게 아니라면 정말 그 숲에서 나는 이제 숲속의 냄새, 피톤치트, 풀내음 이런 거 맡으면 정말 상쾌하고 도시를 딱 떠나 있는 그 느낌이 나기는 하는데, 일단은 그게 끝나고 나면 나머지는 현타죠. 차 안에서 거의 한 이틀 정도 지금 텐트가 묵었었는데 다행히 제가 냄새를 막 맡아봤거든요. 쉰내가 나거나 하진 않았어요. 오늘 햇볕도 좋고 바람도 좋아서 다행히 한 98% 정도는 말리고 가는 것 같은데, 뭐 이 정도까지 말려놨으면 안에 뭐 곰팡이가 피거나 할 일은 없을 것 같고, 아까 정리하면서 안에다가 제습제 이렇게 길쭉하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. 그것도 좀 넣어놨거든요.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이게 만약에 면 텐트였다. 제가 숙면 텐트가 있잖아요. 텐트 마크 디자인 거. 와, 그거에 이제 비를 한번 맞췄으면, 와, 그거는 진짜 끔찍합니다. 막 거기는 빼묻잖아요. 면이니까. 립싹 같은 폴리 재질은 뭐 좀 오염이 돼도 빼묻진 않는데, 이렇게 TC가 아닌 면들은 이제 끔찍해요. 생각만 하면, 와, 어떻게 정리를 할까. 그래서 우중 캠핑은 앞으로 제 영상에 뭐 제가 일기를 잘못 봐서 우연찮게 폭우를 만나는 일이 아니라면 더 이상 우중 캠핑은 나오지 않을 거예요. 기대하지 마시고, 다른 캠핑 유튜버들 이제 우중 영상 많이 올리시니까 대리만족으로 저도 여러분도 대리만족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. 자, 그러면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. 마무리할게요. 여러분들 재미없고 별 도움도 안 되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고생스럽네요. 자,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 뭐 좋으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. 저는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